도심에서도 몸에 좋은 약초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반기는 건 벽면을 가득 메운 다양한 약초들. 들어서는 순간부터 건강한 기운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나 봅니다.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한데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가게만의 특별한 약초밥입니다. 여자들한테는 좋은 밥이고 남자한테도 좋은 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밥, 남자는 남자라고. 아니 무슨 남녀 출세 부동석도 아니고 남녀가 같은 밥상에 앉아도 같은 밥을 먹지는 않는다는 사람들. 주문을 받을 때도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밥과 여자 밥의 정체를 밝히러 직접 주방에 들어가 봤는데요. 주방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광경. 여자 손님의 밥에는 검은색 물을, 그리고 남자 손님의 밥에는 흰색 물을 넣는 모습 포착. 아니 왜 남자 밥과 여자 밥에 색이 다른 밥물을 넣는 걸까요? 여자는 그 혀를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고 남자는 귀를 보호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약재를 쓰는 겁니다. 이 밥물을. 다양한 한약재들을 이용해 우려낸 밥물.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여자 밥물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여자 밥물에는 그 당귀하고 숙지황,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그렇게 들어가요. 예. 이거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용할까봐. 예. 남용하거나 이렇게 뭐 좀 과할 게. 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안 좋거든요. 정확한 재료는 비밀. 한약재를 넣은 후 서너 시간 정도 끓이면 밥물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물을 밥 지을 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여자는 여자 밥, 남자는 남자 밥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빠도 먹어도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이 고지혈증이나 뭐 이렇게 혈관 질환들이 많으니까 여자 밥은 남자들이 먹어도 뭐 별 큰 의미 그건 없을 것 같은데 네. 여자분들이 남자 밥을 먹으면 기가 좀 세지나? 몸에 좋은 약초로 만들어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산나물과 약초를 주 재료로 한 다양한 반찬들. 소박하지만 몸에 좋은 산나물과 약초에 천연 조미료만 사용해 만들어 건강에 최고예요. 제일 신기한 건 사실 좀 밥이거든요. 네, 뭐 구경해 보실래요? 네. 이 여자 밥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도 검은색은 여자 밥, 하얀색은 남자 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요 사장님, 남자와 여자 밥을 따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뭐 누워서 거의 꼼짝을 못할 정도로 이유도 없이 막 아픈 적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몸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한 끼를 먹더라도 좀 몸에 이로운 음식을 손님들한테 드려보자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서울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온몸으로 자연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기 좋고 깨끗한 이곳에 특별한 산야초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위풍당당한 사장님이 개발한 메뉴는 바로 그 산나물 전원을 만드는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나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게 다 달라요. 아주까리, 곤드레 나물, 직갱이 나물, 취나물, 요건 다래순 나물. 산나물을 밀가루가 아닌 달걀과 섞어주는데요. 달걀이 산나물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준다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들기름을. 아, 들기름. 예, 들기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구수한 맛에 참기름이 있는데 몸에는 들기름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나물의 쓴맛을 가리기 위해 감자를 얇게 썰어 붙입니다. 밀가루가 아니라 감자를 선택한 이유. 영양도 중요하지만 감자의 성분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감자끼리 안 붙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자에는 전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지면서 서로 엉겨붙어요. 전차가. 이렇게 감자전이 노릇노릇 구워지면
그 위에 달걀과 섞은 산나물을 부어줍니다. 그 상태로 잘 부쳐주기만 하면 나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산나물 전이 완성되는데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네요. 평범한 음식의 변신 두 번째 주인공은 만두. 얼핏 보기엔 보통 고기 만두랑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달라요? 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전부 칠 때 다섯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다섯 가지 나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오리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아... 왜 그러면 면역력 강화와 몸에 그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오리가 좋다고 했으니까. 건강과 정성이 가득 담겨 큼직큼직하게 빚어진 만두들. 펄펄 끓는 물에 물만두처럼 6분 정도 삶아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음식들 손님들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나물 무침으로만 접해봤던 사냐초. 하지만 달걀과 감자 옷을 입은 사냐초 전을 향해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자랑, 시중 만두와의 비교를 거부한다는 사냐초 만두가 등장했는데요. 속이 꽉 차 있는 게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이 든든해 보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입은 즐겁고 몸은 건강해지는 사냐초 음식을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약초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약이랑 같이 먹는 기분이에요. 씹히는 맛이나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아, 감기가 다 낫는 것 같아요. 아우, 벌써 오, 고소한 향이 나요. 네, 와, 어서 오십시오. 네. MBC 약초 요리 전문점입니다. 네. 맛있어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이게 밥 색깔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밥, 여자밥, 이게 그 신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뭘 넣길래 남자밥, 여자밥이야? 아니, 제가 냄새 살짝 맡아보니까 네. 여자밥이 훨씬 향기롭게 아~ 나요. 아~ 색깔이 좀 진한 게 여자밥이에요? 예, 여자밥이에요. 밥도 볼 줄 아네, 사람을. 아, 밥이 립스틱을 칠했어요. 예. 그게 아마 그 남자, 여자의 그 뭐지, 좋은 성분을 다 약초가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가 봐요. 네. 아마 남자는 양, 여자는 음. 네. 남자는 기, 여자는 혈. 그래서 네. 네. 아마 남자 밥에는 보기, 네. 보양하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네. 여자 밥은 보혈, 네. 보음하는. 네. 그래서 호르몬 균형을 촉진시키는. 아니, 구체적으로 약초를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쪽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주세요, 그래도. 네. 그 레시피는 공개를 못하고 네. 만약에 여자밥. 얘는 예. 네. 여러분 당귀 쌈 아시죠? 네. 쌈귀. 당귀 입을 우려서 같이 넣으시면요. 당귀. 당귀를 넣지 않아도 보혈 작용이 있습니다. 보혈 작용이요? 남자는 무엇보다도 뭐죠? 정력. 네. 삼지 구엽초. 네. 음양각을 조금 넣으면 또 네. 구기자. 네. 전립선과 하초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그 물을 조금 넣어도 이거 못진 않겠지만 비슷한 효능을. 사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우영민 씨 엉덩이가 들쑥들쑥 하셨어요. 먹고 싶었어. 정말 먹고 싶다. 야, 역시 여자 두 분이. 예? 무슨 맛이 나요? 한약 냄새 나. 한약 냄새. 왜냐면 약초니까. 아니,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향긋한 향이 나요. 예. 우리 남자만 먹어봐. 전혀 쓰진 않고. 예. 선생님, 이게 무슨 향이죠? 몰라요. 남자밥에선 사우나 향이 나네. 어디? 지금 뭐 좋은 성분 다 있고요. 예, 뭐 일단 자연성이 부족해서 요즘은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뭐 식품으로도 드시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한약 재료로서만 섭취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근데 방송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 과다 복용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진행 잘해. 계속 방송도 나세요. 예, 과다 복용하면 좀 부작용도 있잖아요. 제일 있잖아.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재료만을 오래 먹게 되면 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맞죠.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은 실은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이렇게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는 성분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네네네. 어느 한 종류 채소라든지 약초만 집중적으로 먹다 보면은 네네네. 우리 몸에서 오히려 간이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얘를 해독기 작용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무 한 종류만 드시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 종류를 섞어서 종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두가 있는데 만두에 뭐는 거예요? 오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재, 약초. 아니 세 분이서 정말 말씀 안 하시고 열심히 드시는 거니까 맛이 좋긴 한데 아니 오리하고 또 이게 맞아요? 약초들하고? 약초하고. 그렇죠. 네, 이 오리고기 경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비타민 B1이라든지 비타민 B2, 나이아신 이런 아주 영양 성분은 풍부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육류다 보니까 포화지방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약초와 함께 먹으면은 약초가 콜레스테롤 좀 낮춰주고 또 지방 흡수 조금 낮춰주니까 좋고요. 또 이 좋은 것이 이 약초가 좋다고는 하더라도 좀 이렇게 쓴맛이라든지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서 먹기 어려운데 이 오리에 있는 지방이 그 쓴맛을 조금 순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맛하고 맛뿐만 아니라 또 영양까지도 서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내는 음식이죠. 이 두 분은 안 되겠어. 예. 오리하고 약초가 무슨 성분이 좋대요? 죄송하지 마. 시험 봐야 돼, 이 두 분. 예, 좀 진행을 해주세요. 이제 우리 자리로 가자고요. 야, 근데 맛있어. 근데 사실 약초에 대한 음식을 먹어보니까 정말 그 한약을 먹는 듯한 느낌. 아, 그런 느낌 있어요. 예,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가을철에 또 이렇게 그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아, 맞아요. 여기에 도움이 된 약초는 뭐가 없을까요? 아, 요즘 유행을 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수오. 하수오. 아, 하수오. 하수오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실제로 하수오가 탈모를 예방하고 발모를 촉진시키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적하수오와 백하수오 구분이 있는데 동의보감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수오를 오래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오래 살고 머리카락이 검어진다. 기력이 좋아진다. 네. 근데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이 적하수오 효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백하수오를 가지고 동의보감의 내용으로 백하수오에 이런 효능이 있다라고 홍보하는 거는 약간 과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백하수오를 요즘은 그 한약 규격에 이렇게 식품집에 보면은 백하수오를 백수, 네네. 그리고 적하수오를 하수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수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중에 가짜 백수오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하수오 이렇게 짝퉁 하수오가 이엽 우피소라고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못 하겠네요. 이게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리고 재배가 너무 잘 됩니다. 네. 백수오에 비해서. 그런데 한국 식약처에서는 이 이엽 우피소에 들어있는 지표 물질은 백수오의 지표 물질이 아니다. 아. 그래서 재배와 유통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대로 재배가 된 백수오가 아니면 구입하시는데 조심하세요. 술에다가 이 담근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하수오 이런 네네네. 거. 네네네. 그렇게 해서 선물 받았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역시 속이는 게 있겠죠. 그렇죠, 속이는 게 있겠죠. 근데 제대로 진짜를 드셔야죠. 드셨을 때 어땠어요? 취했어요? 안 먹었죠. 예. 그러니까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는 색깔로 구별이 되는데 네. 이 백하수오, 백수오 짝퉁인 이엽 우피소와 백수오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저 약초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했잖아요. 약초 드실 때 이런 점은 좀 주의해 주세요 하는 거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신다. 네, 실제 이제 매우 이게 다양한 약효가 있는 이런 약초들이 나오다 보니까 민간요법으로 본인이 그걸 막 줄창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든 한의원에 가셔서 이렇게 상가를 받으시든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그 유념하셔야 될 게 약초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약초 이렇게 다 찾아서 드시려면 좀 힘든단 말이에요. 한 원장님이 요 가을철 쌀쌀할 때 요런 차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한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좀 권해주세요.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네. 가까운 데서 구할 수 있는 생강. 아, 생강. 네. 생강차만 잘 드셔도요. 감기 예방, 면역 안정, 네. 항암 작용, 또 콜레스테롤 수치, 혈액순환 네. 촉진.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애들이 있으면 네. 꿀을 끓일 때 생강 몇 조각을 넣어서 꿀 생강차. 네. 그렇게 같이 먹어도 좋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걸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시지 깊은 산 속으로 냉장고 안에 늘 생강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